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오늘 고추밭에 왔더니 고추 한 포기가 쓰러져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딱 보니까 고추 줄기를 며칠 전서부터 이파리를 이제 따서 먹다가 이제 원줄기까지 이제 잘라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고추대가 이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이게 어저께 정도 자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이제 고추 줄기가 시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땅을 이렇게 파봤더니, 거세미 벌레인데, 근심이 나방이라고 되는데, 이 벌레가 이거를 잘라서 이제 물을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고추 한 포기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추 실험면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쭉 해서 지금 이제 21가지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올곧. 매운 올보합 새로 나온 거 이제 여기다 이제 시범포를 이제 심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벌레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땅을 파고 지금 이제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벌레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근심이나방은 이거 이제 잘라서 이제 줄기도 자르고 원줄기 잘라 가지고 이제 물을 빨아 먹습니다 주로 이제 고추도 많이 자르고 도마도도 자르고 이제 참깨 이런 것도 자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몰라 없게 하려면 이제 퇴비를 낸 밭에 더 많은데 요거를 이제 살충제 입자를 이제 뿌리시던지 아니면 살충제를 이제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추 밑에 땅속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세미는. 근심이 나방 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 묵어 가지고 더큰것 같습니다 이제 새끼는 굉장히 작은데 이거는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몇년 묵어야 이렇게 큰 벌레가 됩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고추 한 포기가 잘라져서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요 근심이가 땅속 깊이 안 들어가고 바로 흙 밑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농사 지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